코스코가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출 주체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합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음 달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이 적용되지 않던 사내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출 재원을 DSR 규제 적용의 새마을금고 대출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이며 금리는 1.5% 수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스코가 기금 대출의 주체를 바꾸는 원인은 지난 4월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주택대부를 신청했지만 누락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입니다. 사내 복지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선데 작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거쳐 복지기금을 증액했음에도 올해 신청자가 많아 예상 재원 범위가 초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포스코는 주택자금 대부 주체가 전환되기 전 누락자들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출연해 구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진 중인 제도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포스코 노조는 DSR이 적용되는 주택자금 대부 도입에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노조는 새마을금고로 주택대부의 영구적인 전환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논의 중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에 해당 안건을 포함해 협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측은 대출 신청 누락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자금 대출의 주체 전환이 오히려 직원 복지를 위한 대안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